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뭐 티눈이나 굳은살을 다루기는 하는데 비슷한 것으로 하면은 뭐 티눈, 굳은살, 사마귀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여기 뒤에 사진이 세 장이 있는데요. 어허. 이 중에 어떤 것이 티눈일까요? 아, 글쎄요. 일단 3번은 아닌 것 아, 같고, 네. 1번은 좀 약한 것 같고요. 굳은살인 것 같고요. 2번이 아닐까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역시 건강365 MC가 다행이네요. 맞으시네요. 조마조마했어요. 예. 예. 그 2번이 티눈입니다. 그 티눈과 굳은살은 사촌지간인데요. 둘다 반복적인 마찰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서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티눈은 범위가 좀 좁고 깊이가 깊은 반면에 굳은살은 범위가 좀 넓고 깊이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티눈은 중심에 눈동자 같은 핵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사마귀는 티눈과 굳은살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름도 어렵죠. 이 예.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해서 자라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사마귀는 점상 출혈이나 혹은 유두 모양의 표면, 중단된 피부성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고 이것을 굳은살과 혹은 티눈과 혼동해서 잡아뜯거나 티눈 용모를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번지게 해서 사마귀를 크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